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와만입니다. 뿅뿅. 태규가 뭐, 제이 형, 만이 형 늦었지만 600일 진심으로 축하, 쭉쭉쭉 함께, 축하드리고, 6, 5, 7, 0, 8, 5, 1000, 1, 쭉쭉 함께 해요. 앞으로 저랑 더 많이 친해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태규가. 태규야, 고마워. 네, 땡큐. 땡큐. 자, 그건 그거고 추천 눌렀니? 눌렀네. 고마워요. 새로 오신 분들 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야.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어김없이 찾아온 제이와 마니의 먹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안녕, 안녕. 빵가롱, 빵가롱. 네, 태규님 고마워요. 태규야 고마워. 감사, 감사. 아, 이제 또 12시 지나갑니까, 또? 쓰렁합니다. 9월 10일이네요. 그러네요. 네, 이슬님 1등 맞아요. 네. 그 3분 고생 금방 지나왔네요. 3분도. 네. 시간 참. 후딱후딱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료는 이 친구를 이용해서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니님이 뭐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뽕따. 뽕따. 오늘은 메론 주스 에이드 상황 봐서 메론 에이드.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아. 메론 주스 메론 에이드로 먹어야죠. 일단 엄마 다 갈면은 지금 거기 옆에 있어요. 탄산수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뭐 그래요. 자, 미리 소원 좀 파놨어요. 마니 형 오늘 머리 예쁘다고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잠깐 기대했다가 잠깐 졸았어요. 저 잔 것 같지 않아요? 살짝 기대했다가 너무 일어나고 찌릿찌릿 찌릿찌릿. 바라기님도 오셨습니까? 반가 반가. 아이고 마음도 아닌데요. 자, 후딱후딱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는 네. 옆에서 에이드 만들어 주시고요. 네. 바라기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 불편하다. 안녕. 사랑은 봄빛. 그 노래가 약간 네. 오프닝 곡을 하기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게요. 김밥, 그래요, 태규님.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허니콤보다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허니콤보도 만든다. 네. 사랑은 봄비가, 봄비가. 아, 여기 어차피 물러서 할 거죠? 네. 물이 없어요. 아, 없습니까, 어떻게? 왜 웃어요? 도짱 왔네. 도짱아, 어제 왔었어야지. 이제서야. 도짱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도짱님. 왔어. 벌써. 도짱 안녕. 오빠도 600일이에요. 우리 함께한 지. 도짱 본 지도 근데 좀 오래됐잖아. 그쵸. 한 270일 정도 됐네요. 뭐래? 소장 본지. 소장 본지? 네. 이슬림도 그렇고 한 270일 정도 됐습니다. 무슬림이요? 저랑 600일 되면 말하라고? 어이가 없네. 유달리 토짱님만 너만 그러는 이유가 뭐죠? 나쁜 앙칼진 여자야.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지. 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워? 어렵나, 유? 일주일간 혼자예요? 그러면 오빠 방송 맨날 보러 오겠네? 왜 혼자예요? 사랑은 봄비가, 봄비가 내려온다.
혼다 태규 오늘 뭐 먹었어? 아니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올래요? 어디에요? 주소 찍어놔요. 도장님 빨리. 도장아 놀러 갈까? 앞에 바다 있어? 라면 먹고 갈래? 도장 요리 잘한다고 했으니까 도장이 해주는 밥 먹으러 가야겠다. 싱크님 오늘도 PC방이에요. PC방 아주 잘 가네요. 아직 그 못해서 그런 거죠? 뭘요? 티켓팅을 못해서. 모르죠. 케르베리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바들은 오지 마요. 뭔 소리야? 여기 저 어제 오빠예요. 저녁에 고추장 불뱅. 맛있었겠다. 계란찜에 된장찌개? 우와. 집밥이잖아, 그거. 방송 소리가 작아요? 소리를 키우세요, 식구님. 지금은 메론 에이드 준비 중. 오늘은 메론을 이용을 해서 음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집에 혼자 못 있다고? 그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자, 말씀해 보세요. 네. 소리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우리 싱크님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쌩 난리네요. 싱크님. 귀를 여세요. 자, 잘 들려요. 야,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12시 지났어요, 여러분. 추천. 근데 라볶이에 자꾸 마니가 라면만 넣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라볶이에는 라면만 넣어야 되나요? 오빠, 아니 잠깐 누워 있다가 잠들었어. 잠깐 살짝 길에 있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잠들었다가 부랴부랴 후다닥 일어나서 지금 또막 준비했어요. 아니, 적당한, 그러니까 야채가 적당한 야채. 그냥 파만 넣어도 맛있지 않습니까? 파랑 양파. 양파 안떡도 썰어도. 들어가야죠, 나 그래서 방앗간에서 떡 뽑아왔어요. 라면만 넣어 먹을 거면 저기 다른 데 가서 혼자 만들어 먹어요. 이러는데? 북한이요? 무슨 북한이요? 토짜. 그 싱크님 그거 있잖아.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있잖아. 조절해봐, 그거. 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다른 거, 저는 그래도 아무리 엿볶이라도 라면만 넣기 좀 뭐지, 뭐. 그렇지 않냐? 다른 거좀 넣자 라고 했죠. 잘했어요, 태영. 방앗간 굿굿굿. 항상 자랑하는 이거 봐. 아이고, 떡이 엄청 쫄깃쫄깃해서. 이거 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쫄깃쫄깃. 이거 그냥 뜯어 먹어도 맛 좋아, 맛 좋아. 맛 좋아, 맛 좋아. 총알 같다고? 쏴버리겠다. 도짱, 널 쏘겠다. 탄. 총알. 이게 토짱. 오빠! 오빠 미안해. 까불래, 안 까불래? 자, 여기 메론 마사. 와, 하나 그냥 맛보면 안 돼요? 아. 근데 아마 이거 탄산 못 넣을걸요? 왜요? 딱 사이즈 보니까. 나눠 먹으면 맛있다. 이거 갈아 올게요. 콩알이 왔어? 하이. 콩알이 다시 보기 봤나? 유튜브 봤습니다, 콩알님. 콩알님 유튜브 봤어요? 뭘 무서워? 토짱, 설계하지 말아요. 너무 웃겼어요, 제 거. 그치? 재밌었어.
오빠들이 좀 하자고 하면 같이 협조해서 좀잘 하면 돼요. 그리고 콩알린 노래방에서 했으면 노래 완전 더 잘하겠더만. 노래 잘하던데. 형제 잘게요. 너무 빨리 자, 이제 착한 학생이네. 태규. 그래도 아싸 축하해줘서 고마워. 태규야. 잘 자. 내일 일요일인데? 어, 맞네. 아, 피곤해서. 그래. 언제 기회 되면 태규 사진 한장 보내봐. 형도 태규 얼굴 알아야지.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열라면에 들어있는 라면 글 넣을 건데 너무 아깝네. 아, 열라면 스프를 좀 넣을 거 그래. 아, 다른 데 써야 되겠다. 열라면 스프를 딴 데다 써야지. 갑자기 너무 졸려? 아, 약간 증상이 약간 싱크님하고 비슷하네. 사진 이따 방송 때 보낼게. 언제? 태규. 뭐 눈물이 쏙 났다고 콩알이? 라면 스프? 과자나 아니면 여러가지 응용할 때 많아. 요리할 때 다를 때 써도 돼. 열라면 스프는 진짜 맛있잖아요. 아, 제일 중요한 건 설탕. 설탕찡. 아우, 토짱,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어. 혼날래?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다시 보기도 안 보나 봐. 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한 요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보다시피 국물이 많아요. 국물이 많아서 라면이 다 빨아먹을 거라서 좀 깨끗하게. 태규야, 잘 자. 그래요. 토짱아, 너무한 거 아니니, 너? 큰일이다, 너. 어제, 그 무슬림 그거 있잖아. MVP 됐잖아, MVP. 아이고. 어제 투표를 세 번을 했는데, 이슬림 뽑히고, 제니얼 뽑히고, 그 다음에 나 뽑히고. 선물, 줘야죠. 이슬림 바라는 여자예요? 아니, 토짱, 요슬림이야. 이거 무슬림이라 그랬어. 백종원 씨 레시피에 설탕이나 소금 이렇게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었는데요.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먹으면요, 훨씬 더 많이 넣을걸요? 메론. 알았어요. 네, 이슬림. 기다려요. 우리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메로나 색깔이네요. 와, 색깔 너무 예쁘다. 뭐가? 쌤 거짓말하고 있는데, 바라기. 방금 마니 오빠 너무 좋았다고. 나 저런 거 좀 채팅 안 읽으면 안 읽어야 되는데 자꾸 읽게 되네. 이정도만 따릅니다, 그러면. 또 리필해서 먹으면 되죠. 오, 여기, 이봐라. 빨리 치운다고 했는데 빨리 물티슈 닦아요. 빨리 꺼, 그거. 이거 떡이 너무 쫄깃쫄깃하니까 이렇게 찢어진다, 세상에. 이게 좀 자, 한 사람씩 들어갑시다. 싱프님 들어가고요. 네, 이슬님 들어가고요. 토짱 들어가고요. 콩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큐피트 뿅님 들어가시고요. 바라기 집어넣나 안 넣나? 캐리베르 누나 들어가고요. 필리핀 갔다 왔다고. 누가 필리핀을 갔다 왜?
왜 저러는 걸까요? 토짱님 또 들어가세요. 토짱 또 들어가고요. 토짱 2번, 토짱 3번. 토짱 또 들어가고요. 토짱 4번. 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 펄펄펄펄펄펄. 펄펄펄펄. 아, 하나 뜯어 먹어볼까? 쫄깃쫄깃. 왜? 맛있어. 먹어는 봤니? 그러면 뭐 넣고 싶은데요? 말해봐요. 우유? 아유. 그거는 따로 그냥 하나 먹을 때 그냥 그렇게 먹는 거지. 오늘은 치킨도 먹어야 되고. 소장님, 어차피 제가 먹을 거라서 괜찮아요. 색깔 너무 이쁘다, 근데 메론. 콩알은 메론 좋아하죠? 우리 김콩알님. 우리 김콩알님, 메론 좋아하시죠? 조청 찍어 먹어요. 바라기를 찍어 먹고 싶네요. 와우. 색깔 너무 예쁘다. 사탕도 쓰셨습니까? 네. 메론, 메론. 우와, 색깔 봐, 이거. 메론. 사진 찍을 겁니다. 저어서 내려놔보라.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야. 사진 하나 찍으신대요. 아우, 덥다, 더워, 더워. 제니얼 왔네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가입 안 한다고요? 효님 오셨습니까? 반가롱. 안녕하세요. 토짱이야? 왜? 녹조 라떼. 어? 녹조 라떼래요, 녹조 라떼. 아니야. 아닙니다. 예쁜 색깔 안 보입니까? 예쁜 색깔. 메론의 영롱한 색깔 안 보십니까? 너무 예쁘다. 네.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봉, 따봉. 아우, 먹어라. 틀어요. 역시 방에서는 뭔가 무서워. 오늘 너 청량하는 아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섞어서 잘 써요. 이슬님, 이슬님, 효련님 인기상 축하드린다고 콩아리가. 효련님, 축하합니다. 어, 그런 거 유포 좀 하지 말아요. 바라기님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부끄럽네요. 이러네요. 치킨. 아, 그리고 이건 어제 원래 먹을 수도 있었던 건데 어제 다 음식이 많아서, 음식이 많았나? 그 뒤에 먹을 것도 많고 네. 진행할 게 많아서 못 먹었던 그 띠용님표 허니콤 뭐예요? 네. 띠용님이 선물 주신. 네, 우리 띠용이 잘 먹게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이따가 비알도 잘 먹게요. 네. 하루 친한 치킨이 아니죠. 오늘 시켰죠. 말도 네. 안 돼요. 좀 전에 도착했어요. 쿠폰이 하루 지났죠. 오, 하루 지난 치킨을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쪽에 눌러놓으십시오. 기다려요. 네. 간 좀 보고요. 네. 오, 진짜 맛있다. 야, 큰일 났다. 오늘 또 큰일 났다. 야. 어우, 큰일 났어. 생활치도 있습니다. 어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빨리 넣어줘, 빨리. 어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후추 좀 줘, 후추. 어우. 어우. 토짱이 준 거 먹을 때 맵다고 맵다고 난리 똥다리를 부려놓고. 어, 그래요? 토짱이 매운 거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보내. 보낸 메뉴부터 생각하시죠. 와, 너무 맛있다. 이거 피사. 네. 뭐야? 피사가 뭐야? 피자 한 판. 피사라고 써 있어요. 바라기님, 그거는 적립이 안 돼. 뭐가? 그 베라. 그러니까 기프티콘은 적립은 안 됩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찜닭 오랜만에 콩알아? 오랜만에 찜닭 괜찮네요. 아니면 그 냉동실에 있는 삼겹살 꺼내봐. 콩알 라면도 끓이고. 네.
나 오늘 삶은 진한 떡볶이 먹었는데 진국이, 어때요? 진국, 진국이겠네요. 기프티콘이 왜 적립이 안 돼? 네, 포인트 적립은 안 됩니다. 아, 그래? 네. 뭐 해피포인트 이런 거 적립하더만. 아, 적립 안 됩니다. 나머지 저희가 추가 금액 한 것만 적립하고. 아, 우리가 또 오버해서 결제했을 경우에만. 여러분, 기프티콘, 여러분, 현금 영수증 가능합니다, 여러분. 적립은 안 됩니다, 대신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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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이거랑 빨리 뜯어줘요. 자, 오늘 라볶이에 들어갈 짜요. 면은 열라면 사용하겠습니다. 토짱 즐거워요? 신났네 토짱. 토짱 신났어 신났어. 콩알 뭐 먹을 건데? 반반반 잘라주세요. 열라 뻥짜이. 뻥짜이. 핫뜨 핫뜨 핫뜨르 뜨르. 좋니? 좋니? 아프다. 행복해줘. 이거 토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반반이요. 자, 라볶이 하실 때는 그 넉넉히 넣으셔야 돼요. 국물을. 면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스푼은 피핑해야겠다요. 네, 밑에 서랍에 넣어주시면 돼요. 뭐가? 매장 다 교육받고 기프티콘도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네가 또 잘못 알았나 본데 너? 또 당했다고요 우리? 그래. 또 당했어? 바라기님이 다 된다는데?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만들 건데요, 싱푼이? 진짜 청경채 들어간 거 처음 보네요. 자기 먹고 싶은 재료를 넣으면 돼요. 정해진 건 없어. 여러분들 어떤 메뉴가 있으면 그 메뉴에 그대로 레시피 그대로 하지 않잖아. 응용해서 하잖아. 어떤 날은 만약에 햄이 없으면 햄 못 넣고 하는 거지. 그쵸.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뭐 쇠고기 넣으라 그랬는데 쇠고기 없으면 돼지고기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돼지고기 없으면 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콩나물 없으면 쑥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마음이지. 네이버에 찾아보니 적립된다 한다. 거 봐라 또 당했네 너. 한참 당했네요. 뭔 말이야 너 큰일 났다.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 되죠? 글쎄요. 이번에 그 배를 업어보면서 거기서도 안 된다 그랬어? 거기 아직 말도 안 한 거 아니야, 니? 그쵸. 아니, 예전에 우리가 한번 말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도 안 했죠. 괜찮아.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몇 곳을 좀 제가 한 통 먹인 게가 있어요. 혼내준 데가 있어요. 네. 알바가 일 못해요, 이슬리? 잘 하고 있습니다. 본사 쪽에서 민원 넣으면 된다고요? 해야겠어. 언제 하냐고, 콩알? 근데 콩알이 머리가 엄청 상해 보이던데. 콩알아, 네 머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컬러 체인지밖에 안 되는데 괜찮나? 파마가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상했더라고. 벌써 9월이에요, 콩알리? 그러니까 바로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용 쿠폰 사용한 건 어떻게 됩니까? 알아봐 주세요죠. 뭐야? 사용한 거. 사용한 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다 알고 있는데 딱 막상 얘기하면 딱 싫어하는 투로 딱 말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원래는 그 결제하면서 적립하시겠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되는데.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 다 참고하세요. 콩알 괜찮다고 했어?
춤 노래 다 가능합니다. 예, 꿀춤추래 좋아요. 거기까지만 썼네요. 와, 너무 맛있어 보이네. 이거 뭐 끝장났다, 야, 또 오늘 또. 아. 그래요? 네. 어우, 진짜 이거 메론 장난 아니네, 색깔. 아, 계속 인스타 업로드를 못하고 자꾸 자료만 모아서 큰일 났어. 맛있다. 컬러 체인지까지. 꿍디. 꽁디꽁디부터 컬러 체인지까지, 콩얼님? 아, 여러분, 쉿. 잠깐만 조용하세요. 니만 조용하면 돼요. 다 너라는데? 됐다! 자, 이제 다 됐나요, 이제 거의?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라면은 조금 뿔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웃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항상 잘 웃잖아. 새삼스럽게. 파는 숨이 죽으면 약간 네. 풀이 죽으면은 잘 안 보이고 잘 안 뭐지?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싱크님이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해서 먹죠. 네, 쓸 거예요. 자, 안 웃긴 뭘 안 웃어? 맨날 웃잖아, 너. 오빠 보면 맨날 웃잖아. 웃느라 바쁘죠? 그럼요. 자, 마니님. 네, 잠시만요. 아, 빨리 지금 메론을 막 꾹꾹꾹꾹 삼키고 싶어요. 기다리십시오. 싱크님이 10개 선물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하따, 나, 진짜. 잠 못 자서 죽은 붙은 분 뭐지? 귀신 들러붙었나. 어? 벌써 금말 나왔습니까? 네. 아, 아, 바꿔야 되겠다. 아, 알았어, 알았어. 나 하나 다 수정해야 되겠다. 알았어, 알았어. 자. 잠깐만요, 지금 이거 위치부터 변경해야 되겠다. 잠시만요. 조금 기다리세요. 마라기님! 왜, 왜? 마이, 미카엘 오빠 잘생겼어요. 효리, 왜? 미카엘 왜? 미카엘 왜? 미카엘, 효리 뭐 미카엘을 봤어요? 갑자기 미카엘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응? 글쎄요. 미카엘 어디서 봤습니까? 미카엘은 효리나 못 본 것 같은데. 꿈속에서 만났나 보지. 맛있겠다. 오늘도 끝나겠네요. 아, 큰일이네. 뭐 큰일까지야. 자, 수저 잠깐 들어주세요. 지금 받침대인데. 아, 아직도 있잖아. 요리할 때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되네. 와, 덥다. 더워. 내일도 낮 기온은 29도, 3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아유, 그만 올라가라 그래요. 정복하겠어. 채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채원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거의 준비 완료됐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갔습니까? 더 안 뺍니까? 아우, 떡볶이 냄새는 괜찮아요. 일단은 지금 더워요. 우리는 환풍기 안 틀면 요리 못해요.
뭐 PC방 갔다고 그랬지 않았어? 갔다고 그런 거 아니야? 싱프 PC방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빼꼬 내가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이와 마니에요. 빵가루 빵가루. 안녕하세요. 요강 토짱입니다. 영어로는 워터 탱크예요. 워터 탱크. 솔차님도 어서 오십시오. 솔차님 오셨습니까?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네, 그런 소리 지금 들으세요. 도장님. 어우, 너무 맛있다. 왜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먹어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잘 먹겠습니다. 지금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찍어요, 빨리. 자, 하나, 둘, 셋. 요리 다 됐다. 하나, 둘, 셋. 뭐야, 니웬님 뭐 그러고는 하나, 둘, 셋. 소짱, 어제 쉬 쌌다고? 에휴, 이불 빨래 해야 된다고? 아유, 정말,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어우, 승마. 자, 다들, 허니콤버부터 좀 먹을게요. 자, 다들 다시 보기 한번 보셨습니까? 다시 보기 봤어요? 보셨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완전 행복했습니다. 잘 섞고 싶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푸들 오빠야, 밥 뭐여? 콩알 뭐 먹는데 지금? 찜닭으로 결정했습니까? 음료는 멜론에이드, 멜론에이드. 아까 통메론 잘라가지고 에이드 만들었잖아요. 통메론 다 갖다 버렸나요? 다 잘라버렸나? 아니면 네, 여기 하나 탁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먹읍시다. 메론은 장아찌 만들어요. 그래요. 직분이 보내드릴까? 아, 유튜브 보셨습니까? 제니올님. 메론?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어. 메론이 맛없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도장님 세 가지. 아니 뭐. 메론 중에서도 백자메론이라는 게 있어요. 백자메론. 백자메론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는 진짜 아삭아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더 달아요, 그럼. 훨씬. 메론이 원래 참외야. 정말. 토짱님 공부하세요? 빨리 드십시오. 빨리 먹으라고요? 네. 오렌지 잘못 잡어? 다음에 토짱 만나면 네. 레몬 먹는 거 보고 싶다. 한 개 가득 다 까가지고 입도 못 벌리게. 네. 참외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또 이유를 말해봐요. 참외 싫은 이유. 약간 부담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참외에 대한 부담감이요? 자몽은 워너비고. 네. 아닌가? 네, 발사해주세요. 참으세요, 도장. 어? 제니올 내일 마트 갈 거예요? 그거 안녕하세요, QS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니올님, 그거 있잖아. 백자메론이라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거 어머니 한번 사다 드리세요, 제니올님. 네, 진짜 맛있어. 메론도 종류가 엄청 많아. 그리고 오늘 우리 먹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메론이에요. 국내산 메론. 네. 이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가 호박색 내는 호박색 나 마, 뭐지 색깔 나는 메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못 봤네. 아네. 양구 메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양구도 거의 하얘요. 또 노란 거 있잖아.
그 노란 게 양말이 아니에요? 겉에만 노랗죠. 네. 양말. 껍질 말하는 것 같은데? 아, 겉에. 맞네요. 맞잖아요! 겉에 노란 거. 우리가 메론은 종류별로 다 먹어봤잖아, 거진. 양구 메론도 저렴하고 괜찮아요. 아, 쏙이요? 네, 이슬님. 단호박 먹어요. 속에도 주황빛이 나요? 음료수 맞아주세요. 코코몽님 추천은 하셨어? 코코몽님 추천은 했냐고. 자 한번 보고. 네. 아 코코몽님 추천 안 눌렀네. 어? 셀리님 언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코코몽님도 완전 오랜만 아닙니까? 예전에 오셨던 분? 자몽자몽 까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도짱. 자몽 까줄 사람이 없다고요? 우와! QSS님 추천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거지 웃음 좀 보내드릴게요. 네, 코코몽 소세지인 거 알아요. 자, 빨리 라면을 좀 불기 전에서. 자몽은 까먹, 무슨 말이죠? 한국말을 모르겠네요. 까줄 사람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자몽은 누가 까줘요? 그냥 물에 씻어가지고 콩알님 그냥 씹어 드시면 돼요. 자몽은 어차피 쓴맛으로 먹잖아요. 네. 껍질째. 도짱님 굳이 껍질째라고 말하지 말고. 원래 오늘 처음 가입했는데 내가 뭐하는지 다 보고 있어. 무섭다. 무슨 말씀이시죠? 누구신가요? 아, 왜 이렇게 안 먹는 게. 셀리님께서 제육바 머리 예쁘네요. 오늘 메뉴 대박이라고요. 셀리님 오늘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레드 메론이래요. 레드 메론. 아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추천 누른 거 다 보고 있어서 무섭다. 아 저희 다 보여요. 아 콩알 똑띠하다 똑띠해. 언제나 뻑뻑하고 말 안 듣고 용 그 뭐지 힘쓰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촉촉한 게 좋아요. 자 백자메로 내일 산다고 했어요 안 산다고 했어요? 채팅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 마트만 가봐야겠다고. 아 정말 슬링 이마트에 있는 것 같아요. 이마트에 있어요. 네. 근데 백자메로는 잘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좀 백자메로도 좀 약간 들어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일반 그 동네 마트는 잘 안 보이더라고. 아, 아프리카 TV 누가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오늘 누구지? 그러면 누구예요? 아 시간이 없어님 그 언니분 아닌가? 아니면 한국말로 못하십니다. 그럼 누구지? 떡은 떡집에서 뽑아온 쌀떡이에요, 셰프님. 네. 들어가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어딜 들어가는데요, 도장님? 어딜 들어가요? 어디 이상한 데 다니나?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도장 이상한 데 다녀? 잡혀갑니다. 입국컷이에요. 아.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요? 슬프네요. 속상하다. 오, 대박. 한 마 더 보여드릴게요. 맛있어. 마니 오빠 진짜 너무 잘 먹어요. 선생님, 코알 선생님. 아무리 영어 선생님이지만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말을 저렇게 하세요? 세상님도 안녕하시고. 오빠 아시 어때요? 짱맛입니다. 짱맛. 너무 맛있어요. 와 아무리 내가 했지만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야. 라볶이는 만든 거예요. 이 젓가락은 제 팬분이신 현희님이 선물해주신 거예요. 제가 젓가락이 좀 서툴러요. 뭐? 지금 제니올님께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니 네 혼자 라면 하나를 다 먹었다고. 응? MSG 들어갔나요? 고추장에는 조금 들어갔겠지. 고추장을 썼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짱맛입니다, 짱맛. 이럴 거면 제이 오빠 라면 따로 끓여달라고. 웬일이에요? 고마워요, 도짱님. 우리 도짱님 고맙습니다.
예쁜 말 할 때는 하트 날려드릴게요. 네. 왜 그래, 나한테? 여기. 셀리님, 그럼요. 직접 만들었죠. 지금까지 요리하고 지금 먹는 거예요. 네. 식혜? 아, 설탕 대신에 식혜.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형님. 아. 근데 있잖아. 식혜가 단맛을 내줘서 넣는 줄은 아는데. 네. 저는 설탕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우! 윤기. 너! 뭐라 그러지? 설탕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에 찰기를 더해줘요. 설탕이 녹으면서 끓으면서 끈적끈적한 질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대요. 찰기. 살기 말고요. 찰기입니다. 맛있다. 식혜 밥통에 6시간은 식혀야 하는데 가능해요. 저는 떡볶이 해보니까 물엿보다는 조청 엿이 더 좋다. 왜? 그럼 조청은 제가 생각해,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조청은 근데 조청 맛이 너무 진해가지고요. 설탕은 설탕 맛이 엄청 강하지 않죠? 그냥 단맛만 나지. 근데 맛이 강하죠? 조청은 조청 맛이 너무 많이 나고요. 물엿은 너무 닝닝이. 라면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아, 드셔도 돼요. 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라면 있어. 라면 다 먹었나요? 아, 있습니다. 시간이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 아, 시간이 오자마자 배고프다. 설탕 안 넣고 식혜 넣어도 걸쭉해서요? 그래, 알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블랙버스 소시지님. 네. 블랙버스트. 맞아요. 부대찌개가 생각나는 비주얼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국물 있는 게 좀 좋아요. 소스가 조금 넉넉히 촉촉하게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기. 나볶이? 뭐라고? 아, 또 익었네. 아, 정말. 계란 노른자 말고 있잖아. 아,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감동란 딱 넣어서 먹어 맛있겠어. 감동란 그쵸. 아, 어디 국물 떡볶이야? 신부님 섬에는 없어요? 읍내로 나가세요. 몰라요. 감동란 맛있습니다. 좋아요. 음료도 없어요? 어... 신부님이 하나 차려요. 응? 감동람 한강에서 먹고 완전 반한 계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 먹어봤죠. 얼마 전에. 너무 맛있더라고. 저는 막 흘러내리는 그런 계란인 줄 알았는데 흘러내리는 계란이 아니고 투명 노른자가 진짜 투명하게 익어 있는 거. 이거 맛있더라고. 예슬님 참으세요. 이슬님 손발 다 따요. 10개 20개 다 따셔야 돼요. 20개 다요? QSS님 김밥은 아니요. 직접 오늘 싼 건 아니고요. 네. 김밥은 싼 줄은 알아요. 잘 싸먹는데 오늘은 산 거예요. 중간에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또 못 먹고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맞아요. 또 꺼내놨어요 조금. 아 이제 많이 네가 말해 이제. 네.
아, 시간이. 아, 지금 체했을 때는 먹는 걸로 내려야 돼요? 아, 김밥이 예뻐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위험해요. QSS님,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C는 푸들입니다. 먹방은 많이 오빠입니다. 꽁아님께서. 아, 이슬님 내일 또 교육 갑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교육이 많네요. 이슬님은 교육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죠? 아,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QSS님께서 다섯 개 선물로 펜가이오야. QS님, 와, 감사합니다. 펜가이, 고맙습니다. 저희 보고 오징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오빠야, 무서워서 풍선 샀어요. 어, 그래요? 좀 더 털어봐요. 감사합니다. 한글 닉네임 하나 만드시면 엄청 좋겠다. 지금 영어 아이디랑 닉네임이랑 똑같아가지고 부르기가 네.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QSS님, 한글 닉네임을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본보기로 하나 뭐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뭐. 본보기로요? 뭐, 제이라든지, 마니라든지. 아. 감사합니다. 네, 또짱 감사합니다. 아, 어디 갔지? 한참 올라갔습니다. 퀘스님. 퀘스에요, 콩알님? 퀘스. 한글 그 닉네임 하려면은 그 좌측 상단에 바꾸는 거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 모르신대요? 네. 처음 가입했다니까요. 알겠어. 네, 좌측 상단 한번 잘 보십시오. 이쪽에. 여기. 바나나지 좋아, 달링.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시간님. 네,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제목 여자분이시죠? 여성분일 것 같은데요? 갑시다. QSS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누구? 아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3의 인간이면 뭐지? 마틸다인가? 마틸다. 뭐죠, 정체가? 여성분일 것 같은데? 네, 느낌이 여성분입니다. 왜? 네 잘 있냐고? 또 엄마하고 부모 집에 또 안, 없다고 또 막 사람 불러가지고 집에서 막 그러고 놀지 말고 이런 거 아니야? 응? 곧장 집도 좀 치우고 설거지도 좀 하고 커튼도 좀 빨고 이불도 좀 빨고 그런 문자 아니에요? 아니 어디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려고. 꼭 이불 빨래 다 해놓으라고 그랬대요. 파이팅 하십시오. 네. 다 했대요. 설거지도 다 하고. 알 수가 있나 안 보이니까. 그쵸. 인증샷. 정 여러분들은 뭘 드셨습니까 오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이슬님 참 아주 편하게 사는 이슬님 왜? 여성이네요. 이불 빨래 세탁기? 아 세탁소? 세탁소에 맡겨요? 세탁소에 맡기고 좀 민망하지 않나? 이슬님 뭐가? 아 주부예요? 애기 둘 있구나. 여사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에, 그런 여사님. 반갑습니다. 주부구나. 우리 방에 주부님들 많이 계세요. 많아요.
솔, 솔삐, 쾌삐. 주모님도 나와보세요. 아, 나이는 어려요? 어, 어린 주부도 있는데요. 네. 어린 엄마도 있어요. 솔삐 여기요? 네. 솔차님은 근데 몇째예요? 몇, 뭐라고? 뭐라고요? 집에서 몇째냐고. 아, 몇째? 아, 시간님, 제가 어립니다. 여사님이 QSS 닉네임 바꾸셨어요. 네. 시간님, 저보단 많으세요. 아닌가? 솔차님이 둘째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장녀 같은데요. 왜요? 진짜 맞대요. 갑자기 맞았대요. 아, 맞아? 둘째야? 아니, 왜냐면, 네. 막내라 그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누가요? 장녀라 그러면, 오, 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거 찍기 좋아요. 장녀하고 싸워. 외동이신 분 계십니까? 외동. 막내라 그런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막내? 근데 막내는 별로 많이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옛날부터 막내는 버릇없다 뭐 그런 거. 너무 앵기기만 해가지고 툴툴 대고 앵기고. 시간님 외동 투짱 토짱 니네 오빠 어떡하고. 그러니까 버린 거야 오빠? 아무리 오빠가 세상에 저거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네. 토짱은 오빠를 버렸어요. 캡처해놔야겠네요. 아, 무서운 여자네. 아무리 지금 오빠가 안 본다고 그러지만 오빠 없대요. 이거 라면 드세요. 우리 엄마 첫째 자식일 뿐이래요. 오빠가 어딨냐고. 근데 왜 왜 다 그렇게 말할까? 여동생들은. 그러게요. 어? 지혜님의 여동생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 동생은 안 그래요. 우리 오빠? 그럼요. 오빠. 진짜 예쁜 말. 근데 모르지 뭐. 그 내막은 다들 모르니까. 네. 속 내막은 오빠도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집은 누나가 동생, 누나가 동생을 막 때린다고. 원래 누나가 동생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여사님이 동생을 때린다는 거죠? 재밌게 싸우네요. 머리끄레기 잡고. 떡볶이 양념은 언제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 떡도 냉장고 냉동 떡이 아니어서 바깥 떡이라서 더 맛있어. 다 지지고 먹고 다 싸운다면서. 근데 콩알님은 되게 동생한테 잘해줄 줄 알겠어. 콩알님 뭐 한다고요? 동생한테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증거가 없어요. 좀 착한 누나일 것 같아요. 다니한테 하는 거 못 봤어요? 강압간 떡 냉동실에 들어간다고요? 여사님? 오늘 갖고 오늘 사온 거예요? 오늘 네. 뽑은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떡볶이 옆에 손가락까지 생긴 거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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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 감자. 외지. 반님한테는 잘해준대요, 공할님. 그것도 이제 뭐 약간 신빙성이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네요. 알겠어요, 공할님? 남매는 여자가 누나인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남자가 오빠인 게 좋습니까? 남매는 뭐라고? 남매들은 남자가 오빠인 게 좋아요? 아니면 여자가 누나인 게 좋아요? 여자가 누나인 게 훨씬 더 좋죠.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이님이 오빠라서 남매 중에 오빠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이님 입장은 이제 제이님이 오빠잖아요. 동생이 남자인 게 훨씬 더 좋아요, 조금. 근데 만약에 위에가 네 아무튼 그래요. 효장이 오빠는 용돈을 안 준대요. 자, 이슬님 말씀해 보십시오. 누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남동생 극혐이라고요? 큰일이네. 이슬님은 누나잖아요. 이슬님은 남매잖아. 근데 그 남동생 극혐이래요. 그냥 엄마 아들. 그러니까 누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남매들은. 이번에 오빠 했을 때 20만원 썼다고, 토짱님? 오, 오빠한테 돈 좀 잘 쓰네, 그래도. 여사님께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예쁘대요. 그, 나이가 더 들면은, 딸이랑 엄마랑 좀 제일 친하잖아요.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도 아들만 둘이라서, 조금 걸리네요. 첫 딸, 캐리누나께서 첫 딸은 200점, 첫 아들 100점. 뭐라고? 캐리누나도 첫 딸은 200점, 아들은 100점이래요. 캐리누나도 따님이 있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아들 체력 못 따라가겠어요, 여사님께서. 여사님 자녀분들은 몇 살 몇 살이에요? 체력은 나쁨 좋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사님? 아이 자녀들. 8살과 2살. 한참 말썽 부르기네요, 8살. 첫째양, 오빠라고 하십시오, 오빠. 왜? 첫째 자식은 27살이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안 친한 거지? 그건 다 부모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님이 왜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한테 잘 못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거지 뭐. 만약에 오빠가 할 일을 못한다 뭐. 아, 동생 입장에서? 누나가 할 일을 못한다 뭐 이런 거요. 누구 오빠? 오빠 둘이야, 여기. 머리 자르고 입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네, 형님. 아직 파마는 안 하고 그냥 느낌만 좀 냈어요, 느낌만. 과하게 만져요? 아, 그게 진짜 이유입니까?
만질 데가 어딨어? 볼 따고? 머리. 만질 데가 어딨어? 아, 자기 여자친구랑 비교해요, 오빠가? 비교하는 건 좀, 그건 좀 그렇다. 여러분, 비교는 하지 맙시다. 세연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턱 만지는 거는 살 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살이, 살 쪄서, 이중턱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중턱인가 모르겠네. 턱을 왜 만지는 거지? 저 턱 만진 이유는 거의 다 그렇죠. 턱살이 포동포동해서. 오빠가 여친이나 아내가 생기면 여동생이 서운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봉봉봉봉이 없나요? 닭 날개 하나 먹을까? 아. 맛있게 드십시오. 아, 세희님 로그인 안 돼 있었어요? 이런. 세희님 항상 방송하는 시간에 12시 아니 12시에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알람을 기다리지 말고 알림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오시면 돼요. 누구나 다 여친 사귈 수 있지. 효짱 지금 오빠가 까는 시간 아니에요. 오빠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보듬어 주세요. 볼 안 빵빵하면 돼. 그냥 볼 자체가 빵빵합니다. 와, 오빠가 여친이랑 캠핑 간다고 제 생일을 쌩 깠다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세연님 허니콤 뭐예요? 그리고 음료는 멜론 에이드. 그래서 지난 옛 일까지 다 꺼내가지고 어? 어렸을 때부터 막 다 원래 차근차근 내려가셨네. 응? 기억을 다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생일 때 니트 사다 바쳤어요. 솔장은 오빠가 좀 너무했네. 그래, 그건 좀 너무했네. 오빠가 좀 잘못했네. 아니요, 오늘 새로 오셨어요. 네. 여러분, 근데 생일 선물 같은 경우는 원하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못 받아도 뭐 좀 서운해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마음속은 받아야 됩니까? 뭐요? 만약에 제가 제이님한테 선물 줬어요. 근데 제이님이 나한테 선물 안 줬다고 내가 서운해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뭐 일부러 이렇게 바라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주는 게 아니니까. 서운하든 안 하든 뭐 니 자유인데. 니는 네. 니 티 내잖아요. 제가 언제 무슨 티를 냈습니까? 뭐 말을 안 한다거나. 뭐 항상 좀 말 잘합니다. 바라고 주진 않지만. 네. 원래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하는 끝이 없죠 그러면. 그러면 주지 말자고 아예 손 못을 박아요. 그것도 괜찮죠. 줄 때 말을 해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겠지만 너는 나한테 선물 준 생각을 하지 마 라고 딱 말해요. 나는 괜찮아 라고. 나 줄 생각 하지 말라고요? 네, 네가 그렇게 말해요. 삐지기도 싫고 오해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 상대방이 너를 그렇게 의심하는 게 싫으면 미리 말해요. 그것도 괜찮네요. 내가 못 챙겨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뽑기 직접 했죠, 세희님. 친구 중에 제 취향이 안 맞는 걸 늘 주는 친구가 있대요, 시간님께서. 그럴 때는 상품권으로 달라고 해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상품권이 제일 사용하기 좋죠. 친하니까 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님?
아, 세님 어제 저희 둘 다 너무 멋있었어요? 어디 가요? 이쪽으로, 어제, 이쪽으로 하지 마. 어제랑 오늘 비슷합니다, 지금. 앞으로. 멋있을 때는 비슷해요. 어제 제이님이 와이셔츠 입었죠? 넥타이에. 친한 친구라면서. 근데 상품권 주는 친구가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빛이 났어요, 설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톱장은 다시 보긴 안 봤습니까? 톱장은 맨날 다른 거 본다니까.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에 이상한 거 본다니까. 아니요. 나중에 봐요. 좀 있으면 심심할 거야, 톱장. 나중에 심심할 때 학교 갔다 봐요. 홍할님께서 그냥 춘추복 같다 대요, 교복. 어머! 말하는 것 좀 봐라. 니가 실제로 안 봤어, 그렇다, 니가. 아. 톱장 사진 좀 다 포화, 아니 뭐지? 콩알, 토, 그 네. 사진 좀 다 포화가갖고 한번 신랄하게 비판 한번 해봐야겠어요. 콩알이요? 네. 괜찮다, 콩알. 자신 있나? 자신 있나니? 내가 다 밝혀주겠다, 너. 쇼윈도 보내더라고요. 쇼윈도. 콩알은 네. 이거 할래 할키려면 할 게 그 많아요. 많습니까? 네. 뭐 했죠? 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관종이라고요, 콩알님? 네. 아직도 저렇게 센스가 없네요. 장사 아르트라나 지금. 이 방에서 장사 아르트래요? 아직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홍아님도. 김밥은 샀어요. 우리 중간 네. 간식인데 네. 못 먹었어. 못 먹고 샀어. 이게 너무 맛있어요. 메론에 이거 메로 직접 간 거야. 그쵸. 뭐라는 거예요? 토장님 뭐라는 거예요? 친구가 나보고 불독 닮았다 그랬다고 토짱 보고? 아, 세상에나. 토짱은 불독. 착한 친구인가요? 아, 착한 건 뭐 상관이요. 그냥 말한 게 뭐 말은 됐어요. 왜요? 왜요? 저희 지금 경기 출전 중이 아닌데, 이슬님. 저희 왜 그러세요? 이슬님, 미리 말씀해주세요. 어제 나, 우리 대회 보낼 거면. 미리 말씀해줘야 됩니까? 네, 첫장님, 물어줘요. 근데, 첫장 키가 작아서, 이렇게 밀면 그냥 탁 밀릴 것 같아. 라면, 알겠습니다. 콜롱할님, 라면. 왜요? 라면 마지막으로 호로록 해달래요. 그러면 저희가 떠나요. 아, 지금 라 먹지 말아요. 도짱 내일 쉬는 날 아닙니까? 도짱, 아니, 콩알 내일 쉬는 날 아닙니까? 어디가 크다고요, 도짱님? 뭐라는 거야? 일곱 컷이라고? 누구 이슬 일기 쓰고 있습니까, 지금? 왜 다들 일기 쓰고 있어요, 지금? 대화를 합시다, 대화. 일기 나중에 쓰시고. 근데, 콩알이 뭐 안 먹어요? 먹어요, 빨리. 아니, 치킨을 먹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콩알님? 도짱님? 구두 신으면 더 클 수 있다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도짱은 그거 신어야 될 것 같은데, 롯데월드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기다리. 이거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기다리. 헐. 이거. 기다려, 아저씨. 외지 감자 퍽퍽하지 않아요? 찰지진 않아요. 여사님. 그쵸. 근데 이것도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어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잖아. 근데 친구랑 보통 먹으면은 서로 먹으려고 할 거냐? 그쵸, 없죠.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먹을 게 많을 때는 약간 천대를 받지만, 그냥 요것만 먹,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것만 먹어도 맛있잖아. 얼싸.
아, 네, 생각하니까 계속 열받네요. 뭘요? 네? 뭐요? 아, 포인트 정리 많이 해준 거. 정말 장사 알트랍니까, 진짜? 계속 생각하고 있어, 지금. 감히. 마니가 괜히 A형이 아니라니까요. 마니 A형이에요. A형 다 하고 봐봐. 맞다니까. 예, 제 A형 맞습니다. 신기하지? 그렇게 통계를 내는 거 보면. 아,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 여사님은 치킨만 드세요. 니 똥길래. 도짱. 고마워. 근데. 아, 좋아하는 사람들 신기해. 감자 구워 먹어 맛있잖아요. 버터 감자 안 좋아해요? 그 휴게소에 있는 알감자. 아, 알감자. 네. 그래서 마니니 귀엽다고 했겠나? 어디를 봤어? 소심한 거. 아무튼 뭐 그래요. 결혼하자는데 니 뭐고? 일단 엄마 전화번호 좀 알려줘봐, 도짱. 빨리. 엄마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좀 알려줘봐요. 통화가 좀 필요하다, 통화가. 알고 계신가? 엄마 알면 뒤집어져요. 그죠? 표짱. 나이 많은 사람? 왜? 저랑 10살도 차이 안 납니다. 10살 안 넘어가. 그 집에 그럼 남자분들은 다 약간 좀 그렇대. 여성분들이 주로 센가 봐요. 도장네 집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10살 차이. 10살? 네. 아빠랑 외할아버지랑 엄청 많이 싸웠대요, 젊었을 때. 무슨 띠동갑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네. 선본지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선본지. 그래서 파토가 났죠. 아니다. 아니. 뭐라고? 어디에서 현우 터졌는지 알 수가 없네. 조커님 얘기. 아니, 아니, 그거는 네.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지, 그때. 아, 세님도 경험담이 나이 많은 사람이 결혼했었는데 그렇게 되셨대요. 하지 말래요. 웬만하면. 아니야. 나이 차이 많이 나시는 분, 진짜 알콩달콩 잘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나 좋게 잘, 완전 막 깨가 쏟아진 노래 많은데. 그쵸.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오. 뭐, 나이를 먹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면 안 돼. 나이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노하우, 연륜, 경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네. 그 나이로만 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 경상도고 엄마 쪽은 전라도라서 나이 차이도 있고 그것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이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쵸. 신기해. 지금 엄청 좋으시죠. 할아버지랑 아빠랑 옛날에 막 씨름했대. 씨름 싸울려 서로 막 힘겨루게 했대요. 내 딸 못 줘. 남편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이해심이 넓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면은. 아니, 어떤 부분에서 이해심이. 오빠, 나 내일 들어갈게. 아, 그런 건. 그런 건 근데 일단 이해심 안 해요. 오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죠. 오빠, 택시비가 없어. 거기 어디야? 여기 서울. 여보, 지금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라는 얘기예요? 여보! 아, 어지러워. 왜? 아, 소주를 3병이나 4병 마셨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데. 여보. 여사님께서 그건 안 된대. 뭐가? 그건 안 되지. 와, 65만원이요? 택시비가? 역시 극단적 상황은? 아니, 정말 힘들 때도 어깨를 내어주고 이해심이 넓은. 오빠! 아, 여보! 어, 나 아까 어떤 사람이 한 달에 200벌어, 입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200벌어 준다길래 통장 갖고 갔는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내 가방을 들고 갔어, 여보. 그러면 너 뭐라고 할 거예요? 일단은 혼나야죠. 어? 일단 혼나야죠. 혼난다고? 네, 일단은. 뭐 어떻게 혼낼 거냐고요? 아니, 이어폰 내가. 그게 다예요? 네? 아, 저는 뭐, 막 그렇게 뭘 안 걸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돈을 찾아가지고 같이 카페에. 남편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니까 자기 혼자 돈 벌 줄 알고. 아니면 착한 마음에 남편 도와, 우리 도와주려고. 일단은 가야죠. 그 위치로 가야죠. 아내가 있는 곳으로. 일단은 혼나겠지만 마음 다스리고 반대로 달래줄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너무 현실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말아요, 이슬리. 미소님, 안녕하세요. 미소님. 어제 기절했습니까? 기절이요? 어, 뭐 기절이에요. 막 바닥 지진 꽂고 다녔겠죠. 아, 다 소용없어. 저도. 네. 똑같이 해줄 거예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쓰러지셨어? 토장님, 몰라요. 확인해봐요. 부럽네, 근데 진짜. 이제만 드네. 라면. 근데 케첩을 안 짰네요. 아. 아, 외지 감자 케찹이요? 네. 아, 저는 여기 케찹만 가져왔어. 아, 라면. 라면이 좀 덜 끓이니까 그래도 끓진 않아요. 누가 많은데요? 라면? 전혀 끓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일요일이구나. 오늘 토요일이에요. 날 지나서 일요일이네요. 시간님 지금은 어디에요?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12시 지났으니까 일요일. 학교 가지 마요, 도장님. 졸업하십시오, 빨리. 뭐 졸업이에요. 그냥 안 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 졸업을 시켜야죠, 그래도. 뭐, 왜요? 예? 졸업증 나와야죠. 치킨 뭐 시켰어요, 시간님? 이슬님, 빨리 도시락 싸요. 오늘 좀 빨리 넣어야 된다. 네? 얼음 조금. 리필. 그냥 얼음만 더 넣고, 그거 뭐지? 그거 부어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넣고. 네. 혼자 다 채워갈게요. 진짜 여러분 혼인 콤보가 진짜 양이 진짜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방이 한 마리 아니었어요, 느낌이. 글쎄, 이상하네. 세혜님 어떤 이모티콘 하는데? 무슨 이모티콘이에요? 뭐지? 모르겠네.
소짜. 모르겠어요, 세인이. 뭔데? 그게 왜 관종으로 뜨는 거죠? 방금식어가 왜 뭔데? 뭔데? 그거 옆에 게 뭔데?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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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알았다, 알았다. 제가 금치거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금치거. 뭔데요? 졸려라고 써봐요, 졸려. 하도 방에서 자꾸 졸린다, 졸려요, 졸려요, 이런 얘기해서. 아. 앞으로 졸려라고 자꾸 졸려 얘기하면요, 책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거 했습니까? 아, 잠온다도 해, 아, 잠온다도 만들어야 되겠네. 아, 잠온다, 잠온다도 해야 되겠어. 그거 했군요. 잠아요, 저것도 바꿔야 되겠다. 아까 뭐 하나 했네요. 한번 말했으면 알아먹었는데, 네. 계속 그런 채팅은 계속 반복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눈 아프다고? 왜요? 안 쓰면 돼요. 그리고 있잖아, 그 금치거라는 게 계속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섯 개밖에 못 한다고. 이제 다섯 개만 하면은 하나를 또 없애고 넣고 이래야 돼요. 많이 못 해. 어, 만약에 약간 욕 드린 물타기 하시면 책임 드릴 거예요. 아니면 강퇴입니다. 알죠? 조심하세요. 잠 온다 고쳐야 되겠다. 잠아, 잠, 잠문, 잠 온다. 잠와, 잠와, 잠 온. 아우. 치킨이요? 어, 먹었어요. 자. 배부르냐고요?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삭삭삭삭 음식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제가 방송 시작 전에 튀김 만두랑 김밥을 한 줄 먹고 자, 세인이까지 추천 눌러주셨네요. 수수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소가 마지막으로 추천 눌렸네요. 자, 지금 방에 계시는 분들 추천 혹시 못 눌러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나무막 한 번만 눌러주세요. 튀김 먹을 거예요. 어머 세상에, 누굽니까? 어머 세상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거 화면에 띄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꼭 내가 안 나서면 안 된다니까.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어, 이 여성분 어떡하죠? 왜 그런 거죠? 어머, 죄송해요. 공개 처형을, 공개 처형을 해야 되겠네요. 이슬님 빨리 당장 눌러요. 아, 아까 눌렀죠. 오늘은 눌렀다. 오늘 웬일로 그래 눌렀다. 어. 토, 아! 한 명 더 있네요. 아, 나 진짜. 아니, 여기 한 명 더 있네. 네. 오, 나 아닌가 봐. 도짜. 아. 좋아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유세님, 빨리빨리 누르십시오. 빨리빨리 눌러요. 콩알. 김콩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튼 짝이나 만들고 사라지지나마.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네. 주부님들이 나을 수도 있어요. 가정이 다 있으신 분들. 뭐 어디 뭐 떠날 일도 없고 바람 날 일도 없고. 셀리님 왔다 갔어요? 네. 네. 네, 이 닦아요, 미소님. 아, 그거 있는데. 캐리 누나가 보내준 거 있어, 이만큼. 네. 근데, 그거 아직도, 난 너무 징그러워서. 다음에 그거 불려서 한번 음료 한번 넣어볼까? 여기 이런 데 넣어도 괜찮겠다.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그냥. 몸에도 좋다면서. 아니, 읽어보고 해야죠. 아니, 그거 넣으면은, 70 음료처럼 되는 거예요? 시중에 판매하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시청자입니까? 접니까? 여러분한테. 아, 네이버한테 검색하세요. 그거 씨앗 그대로 담그면은 그렇게 뽀록해져요? 이렇게 주변에? 치아씨드 미소님이 갖고 있잖아요, 두 개. 아닌가요? 여기다 넣으면 또 여기다 뿌려요? 아니지, 불려서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분대요, 예. 아, 그래? 그냥 넣으면 돼? 불려서 하는 게 아니고? 아, 치아씨드 먹고 물 많이 마셔야 돼요. 변비 생겨요. 아, 그래요? 아. 뭐야. 감사합니다. 변비는 안 되는데, 물론 많이는 변비는 안 걸리겠지만. 네, 저는 너무 자주 가요. 치아씨도 방송에서 먹지 말자고, 왜? 황공포증 있으면 징글징글하다고요? 가짜 쓰는 똥미녀. 물에 10분 불리고 요거트 넣어서 섞어 드세요, 시간님께서. 시간님, 치킨 도착했구만? 시간님. 지금 뭐 치킨 드시느라고 맛있게 드세요. 지금 가보니까 너구리가 생각났네요, 갑자기. 너구리 해주고 싶은데, 싫어. 여기 귀도 좀 달고 뿅뿅뿅. 치킨 중에서 교촌이 좀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늦게. 시간님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오타 나는 거야?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뭐가 급해요 지금? 시간님 오타 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자꾸 오타 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님? 네, 뭔가 지금 당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지금. 뭘 시켜? 네, 배달 민족은 24시간 빛납니다. 시간님께서. 근데 나는 야식집에서 잘 못 시키겠더라고. 네, TV에서 뭔가. 아니, 그런 건 난 실제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콩알님이나 저랑 6살 차이 나는 게 무슨 상관이, 어떤 상관이 있죠? 김콩알은 눈만 마주치면 남자친구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눈 마주치지 말아요. 콩알이 또 뭐라고 안 했어? 네. 이띠 어떻게 알았어요? 아, 무슨 상관 아니고 말을 잘못했네요, 마니가. 무슨 이유 때문에 6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나이는 왜 자꾸. 붙자. 너무 올렸다. 근데 이거 있잖아. 네. 진짜 이거 아야. 맛있어요. 이거 있잖아, 뭔가 인위적인, 우리가 음료의 그 인위적인 음료에서 나는 단맛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청을 좋아하면 무슨 청이요? 제가 수제청을 알아보나가요. 저 신부님 제일 비싼 과일은 뭐죠? 장어. 체리. 체리청이랑
블루베리 레몬. 아몽. 아니, 나는 그거. 황금향청이랑. 아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식구님, 저는 황금향청이요. 한라봉청이랑. 안 줘요. 됐어요. 확, 그냥, 씨. 청귤은 뭐예요? 청귤? 청귤? 노래 지기 전에 청귤 넣은 거예요. 그 시퍼런 거야? 네, 그걸로 청 많이 담그거든요. 아, 맞네. 그렇게 담그신 분 봤습니다. 청귤 탱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춥다 이제. 약간 그 노란색은 힐끔힐끔 조금 있고 약간 초록색 귤이 있어요. 아 근데 보자 오늘 너무 맛있다 이거. 요즘에 국내산 메론은 많이 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고르셔 레몬청, 파인 레몬청, 레몬 생강청, 자몽청, 파인청, 파인 자몽청, 파인청, 라임청. 어 라임청 있대요. 라임청이요? 그 시럽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식품님 어디서 만드는 거죠? 저 라임이요. 저는 자몽. 네? 아, 우리 너무 괜찮네. 둘이라, 이렇게, 이럴 때 둘이라서 괜찮은 거군요. 네. 네. 라임과 자몽. 꼬마님도 라임. 나가 라임. 나 라임. 싱푸. 예쁘다, 싱푸. 멋지다, 싱푸. 이야. 사랑스러운 싱푸. 이야. Yeah. 나의 베프. 허? 베프입니까? 라임입니다. 라임이래요. 저는 라임으로 하겠습니다. 토짱의 정신 세계가 참 의심스럽네요. 네, 진짜 뭐 하나같이 오빠 자꾸 먹고 쪼르려고 하는 채팅을 자꾸 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저기 하늘 날아가면 아마 토짱은 나한테 채팅 한번 친 순서대로 하느님이 바늘로 찌를 거예요. 볼따구를 각오하세요. 촉촉촉촉촉 그러면 쭉 아마 하늘이 없어지기 전까지 하늘이 없어지는 날까지 아마 볼따구 막 찔리고 있겠죠. 다음 생에 부부로? 누구랑요? 여사님? 누구랑 누구야? 근데 너무 늦게 온다. 교촌은 몇 시까지 하는데? 한 시까지 아니야? 어디 시켰지? 한 시. 어디 시켰는지 말을 안 했잖아, 네. 시간님. 브랜드를 말씀 안 주셨어요. 오미자청하고 청교청이요? 다 보내줄 거 아니면은 라임. 싱크님 다 보내줄 거예요? 전 자몽. 아우, 진짜 이거 왜 안 보니까 막 남겼어요. 소세지? 네? 소세지 왜 이렇게 남겼어요? 저 아직도 모로칸 오일로 삐져있대요, 토짱이. 누가? 토짱. 소심한 건 어디 가도 못 쓴다, 잉. 소심한 건 좀 하지 마라. 마음이 아팠대요. 검색을 해보라고요, QR코드로. 26,000원 적어서 샀으니까, 그러면. 그니까, 지금. 100ml면, 52,000원이냐? 아, 네. 똑똑한 내가 상의를 당한 거야. 아니, 작은 거. 아, 38,000원짜리 맞다, 그러면. 아, 원래는 그러면 더 손해네. 큰 거 하나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네, 바보야. 똑똑하지 않네, 도장님은. 다. 근데 그렇게 가격 행사를 하면, 가격 행사는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맞아, 싱푼이. 라임이 레몬 초록색이에요. 몰랐어요, 싱푼이? 정말. 왜냐하면,
50ml 38,000원짜리잖아. 네. 50ml 38,000원짜리 100ml 얼마입니까? 76,000원. 어머, 옥수수님. 아마. 옥수수님, 뒤에 채팅 한 번만 더 쳐줘요. 나, 못된 거예요. 못된 건지, 아니면. 옥수수님. 옥수수님, 아까 전부터 계셨어요. 네. 아니, 계산 왜 못하니? 계산하지. 76,000원이잖아. 네. 옥수수님 깜짝 놀랐네요. 옥수수님, 나쁜 건지,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토짱, 그거는 잘못 산 거예요. 훨씬, 내 얘기했지,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특혜로 125ml, 25ml를 더 줘요. 코리아만, 한국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국 사람이 유별나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25ml 한 병이 더 들어가 있는 제품을 68,000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26,000원이요? 어, 그거 백화점 가서 샀잖아. 아무튼 막 그런, 아무튼 막 그래요. 옥수수님. 한 번만 써요. 마니님한테 사면 원가 할인 해줘요? 원가 할인이요? 그게 무슨 뭐죠, 미소니? 원가 할인이요?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말인지 방구인지 진짜 된장인지. 미소니 회사 주소 좀 찍어줘요. 저 가서 좀 저도 좀 해줘요. 얼마 남지가 않아요. 미소 이름 대고 일 좀 맡기게. 제이님 좋아한다고요. 옥수수님 다행이네요. 배송비 붙여서 판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거에, 네. 있잖아, 많이, 뭐, 남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정식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로칸 오일 자체는, 낱개로 이렇게 막 갖다 주고 갖다 달라 그러고 이런 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개 두 개 그냥 이렇게 막 나눠 주다 보면은 정작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돈으로 못 팔아요. 그리고 박스 단위로 그 단위가 좀 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소량은 안 넣어줘요 매장에. 뭐라고? 오빠 보고 누가요? 톱장님? 미소야, 회사 앞에서 치킨 하나 먹을래? 그냥 회사 바로 앞에서, 정문 앞에서. 일단 주말 지나고 시청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님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 눌러놔요. 내일 내가 까먹는다니까. 내일 우리 휴방이잖아요. 일요일은 휴방이잖아요. 지금 눌러놔요. 구매하기 곧 매진이에요. 신부님 이제 매진이라니까요. 네, 톱장님. 무슨 언니랑 뭐 또 사연이 이렇게 많노? 말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즐겁죠 여러분들. 채팅 치는 맛도 나고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아, 지인 언니 가는 거예요? 내일 전화해봐요 그러면. 아, 유기농 설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채팅창에 이미 있잖아 이 증거가 다 나왔어요. 일기처럼 싱프님 기다릴게요. 너무 들뜨게 만들어놨네 저를. 제가 라임을 엄청 좋아하거든. 라임. 라임 정말 좋아하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그 시럽 같은 게 되게 많아. 시럽 있잖아. 아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향만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찍혀 놨어요, 시간님? 시간님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드십시오. 천천히 먹으라고요? 네, 체하지 않게. 아까 우리 보고 빨리 먹으라고 같은데. 네, 제이님 모히또 좋아하십니다. 모히또 환장하죠. 저기 모히또랑 몰디브랑 엄청 좋아해요. 요 언니는 수제로 만들어 팔고 연예인분들도 종종 사가시네요. 오,
뭐야? 우리 싱크님 고맙습니다. 아이스팩도 꼭 좀 부탁드려요. 근데 왜 벚꽃 스파클링 말이 없죠? 그게요. 전 제 옆한테 찜 환장해요, 찡크. 시간님, 천천히 맛있게 많이 드세요. 시간님도 네. 근데 항상 뭐 잘 드시더라. 저분이 만들었어요? 사신 건가? 만들었다니까요. 세인이 오늘 말한 것 중, 말한 거 내가 다 얘기해볼까? 세인이 방에 들어와서. 네. 어? 라볶이 만들었어요? 아, 그럼요. 세인이 만들었죠. 김밥 싸신 거예요? 아니요, 김밥 싸왔죠. 나이 차이 몇 살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음료 만드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네. 이거 만들었다니까, 메론으로. 네. 메론 갈아서. 만들었다고. 네. 건강. 떡볶이, 떡볶이. 그리고 메론 에이드. 설마 치킨 이거 집에서 튀겼을까? 이거 딱 봐도 교촌인데. 메론! 메론 몰라요, 미소님? 아, 궁금해서요. 웃으시니까 저도 웃을게요, 세인이. 설장님, 먹고 싶어요. 뭐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한번 해봐. 요즘에 그 메론들이 국내에서 나오는 재배되는 메론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도 엄청 많고. 양구 메론, 무슨 메론, 무슨 메론, 무슨 메론, 무슨 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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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론 되게 많아요. 근데 미소님 이건 원래 방송에서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방송 준비하는 중간에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을 중간에 먹으려고 사놨다가 한 줄 남았는 거 그냥 놔두기 뭐해서 꺼낸 거예요. 김밥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김밥 엄청 많이 쌌었잖아요. 미소님 유튜브 영상 보고 오세요. 반성문 하나 써요. 이 여자가 진짜 아직 술이 들겠나? 몇 시까지 술 마신 거예요? 1시에 일어났대잖아요. 오! 근데 이게 맛이 좀 특이해요. 메론. 제가? 다른 여타 에이드랑 약간 메론 맛 때문에 그런 건가? 뭔가 특이해요. 이 약간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메론 마트에 가면 동네 마트가 어려서 싼 거 더 있더라고. 저렴한 것도 있고. 네. 한 5,000원 안짝으로 3,800원, 4,000원 정도 되는 메론도 많아요. 그런 메론 하나 사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요즘 대형 마트 너무 비싸요, 과일이. 일요일에 방송 안 하시니까 마니님에게 랩하실, 아니요.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에 마니 집에 가요. 저 또 혼자예요. 네. 아, SSANG! 예? 마니 이번 주에 또 집에 가요. SSAMG는 뭡니까? NG요. 아. 아니, SSA. 아닌가? 이번 주 집에 가면 우리랑 놀면 되죠. 식부님 저랑 오래 안 놀아주잖아요.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일요일 또 건반하던 중, 아우, 설찬님 왜 그래요? 카트예요? 그놈의 말 좀 그만해요. 이기고 싶다. 이번 주 일요일날 혼자 옥타곤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싹 이렇게 포마드 스타일로 딱 하고 정장 입고 가려고. 이거 컷. 정장 입고 가려고. 안녕하세요. 빠바바바바바바 입구 컷 토착 읽었어요 지금 또? 정말 어딘지는 알아. 주위에 여자는 많죠. 걸어다니는 사람들 뭐 마주치는 사람들 많아요. 세인님 악당 같은 거 지금 토착이니까 가서 나 아닌 척 그래. 혼자 왔어요? 맥주 먹으면 안 되지. 나는 자꾸 이런,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나한테.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야야야야야. 에? 에?
아! 혼자 놀러가. 사랑이 좋아 가슴 아파도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최고. 에? 뭐라고요? 어! 미소 틀렸어요. 뭐요? 뭐가 틀려요? 저 숫자 틀렸다고. 그건 뭐예요? 미소 요즘에 77 사이즈 입어요? 헐. 옛날에는 66 아니었어? 연기 대상감이라고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옥수수님. 다 틀렸! 상황극이 습관이신가 봐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랑. 아니, 내가 말을 해뒀잖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자꾸 상황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마디 하면 척척척척 알아들으면 되는데, 자꾸 모르고 딴소리하고 자꾸 세팅치니까 자꾸 상황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들한테 그림책을, 동화책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책, 동화책 보여주는 거 아닌 거예요. 왜 애기들한테 말할 때, 얘들아, 저기가 하늘이야. 이렇게 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평소에, 야, 하늘이야. 그러면 되는데, 왜? 하늘이고, 이게 땅이야. 저건 개구리고. 항상 극단적 상황극을 이끄신다고요. 그거는 인정할게요. 얼마나 막 채팅치고 싶을까.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이겨야 되는데, 토장. 나 잘하는데. 넘어갔네? 자, 마니님. 2차 좀 부탁드려요. 왜 자꾸 나한테 못 넘겨요? 넘긴 거니까 혼자 알아서 떠드신 거지. 왜 자꾸 정말 나쁜 사람 만드냐고요. 빨리 마니님 하세요. 지 혼자 했잖아. 이미지 다 챙기고 앉아가지고 양념 먹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먹방 전문. 그렇죠. 네. 네. 제가 귀엽다고요? 나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만들어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솔직히 10만 뭐야? 10만 이거 있잖아. 배만 안 불러오면은 확 계속 먹고 싶다, 진짜 이거. 동의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늘. 누가 간 건지 몰라서 진짜 맛있네요. 믹서기가 갈았죠. 설탕이 하나도, 멜론이 달잖아.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멜론 맛인데, 얼음하고 탄산수로 먹으니까. 멜론 만들어서 먹으라는 말만 20번 한 것 같은데, 여사님 그만할까요? 탄산수밖에 안 넣었어, 설차님. 저런 걸 또 파악하고 계시네요. 설탕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 네. 설탕은 그 탄산음료 보면 설탕이 많이 들었잖아. 네. 그래서, 아니요, 1도 안 넣었어요, 캐리 누나. 메론 참, 탄산수만 넣었어, 탄산수. 설탕 안 들어있는, 아무 향도 안 나는 이런 탄산수 있잖아. 이런 거. 이 탄산수만 넣었어요. 얼음 꼭 넣고, 얼음 있어요. 꼭 넣어야 돼. 얼음. 아무것도 안 넣고 메론만 넣으면 메론 드시는 건 어때요? 아유, 그거는. 먹기 불편하잖아. 먹기 불편하다고요? 먹기 불편한 것보다는. 아니, 뭔가, 이거 왜, 사과도 꺼내놓으면 변색되고 약간 바래지면서 약간 바나나도 시큼해지는 것처럼 얘네들도 약간 과일도 분명히 꺼내지면 약간 맛이 좀 틀려지잖아요. 깎아놓고 공기 중에 접촉. 해놓으면 아무튼 맛이 좀 좋아. 먹는 김 할 때 그 국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지 오렌지예요, 미소님. 제 마음도 핑크핑크해지고 있다고요, 도장님. 변해가 오는구나. 좋았어. 아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메론 엄청 많아요. 이제는 미국 거 먹어. 아니 옛날에 미국 그 메론 먹고 약간 잘못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 막 수거해가고 막 먹지 말라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사건이 좀 터졌죠. 그래서 메론 먹는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항상 부모님 드시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편하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메론이 되게 많아요. 국내산. 키위도 마찬가지잖아. 키위도 엄청 많아요. 참다래.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키위도 우리나라에서 다 재배라고 나오고. 세니 왜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많이 오늘 완전 편 완전 편하지 지금. 오늘 아주 래퍼 쬐가 부활해가지고 막 난리났네요. 나는 지금 소화시키는 중이에요. 국내 그렇긴 하지 도짱. 한번 사서 먹어봐. 맛있어. 근데 애기들이 있는 집 있잖아. 애기들이 있는 집은 애기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콜라예요? 코크. 뭐라는 거야? 코크. 복도방 아저씨 같아요 지금. 왜요? 뭐 좌석에서 뒷집 뚝 지고 앉아가지고 배부르다고 뚝 앉아가지고 콜라나 쪽쪽쪽쪽쪽 하고 있고. 어, 미소님 그래. 어제 저 어제도 머리 세웠는데요? 어제 기억이 안 납니까 미소님? 자몽 좋아해? 100개 사 놓고 먹고 싶다고요? 도짱? 자몽은 맛있는데 껍질 까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 자몽은 그 흰 부분까지 다 안 까면 다 씹히고 끼고 하기 때문에. 그쵸. 아우 잘 먹었다. 자 일단 잘 먹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프렌 2부에서 뵐까요? 바이.